오늘 견적이 딱 나오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 아, 이 견적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나오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돼. 여기까지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게 그 못와도 이게 받아볼 수 있는 강의니까 내 경험으로 이제 조금씩 줄어든다고. 안 오는 사람들이 생겨. 그럼 이제 그때 정상을 찾아.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뭐 꼭 여기서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공부도 중요한 거지만 이제 여기 온 이런 인연 이제. 본의 아니게 만나는 이 인연들도 소중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단합대회도 한번 하고, 큰 힘이 되는 거야.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동지잖아. 그게 동지. 동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지인 거고. 공부는 이제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좋은 인연이 생기면 기분이 좋고 나쁜 인연이 생기면 그걸로 괴로워하고 하는 게 그 인생인 거니까 살다 보면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저마다의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사람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자신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만나러 여기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각설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 초급자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시간은 이거는 고급이야, 고급. 최고급이야. 고급 강의야. 너무 어려워. 그럼 이게 지금 초급 강의 이제 듣기 전에 고급 강의 하잖아. 이제 멘붕 오는 거야. 와, 저거 어떻게 알아, 저거? 저걸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런다니까? 그냥, 콘서트 가가지고 처음 듣는 노래 어렵지 않잖아. 그렇게 들으시라는 얘기야. 그걸 콘서트 가가지고 처음 듣는 노래를 막 쪽지에 메모해 가면서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마. 예, 되죠? 그런 거예요. 이 강의는, 이제 신60갑자잖아요. 신60갑자. 참고로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60갑자라는 거는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지지에 자축김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를 짝지어가지고, 두 개가 남는 거를 다시 또 짝지우고 해가지고 한 바퀴 찍! 돌리면 60개가 떨어지는 거야. 그걸 60갑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60갑자를 사주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사주든 그 60갑자 안에 그 단어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 내 팔자 속에. 그래서 이 60갑자를 60개잖아요. 60개를 공부하면 되겠죠. 결국은 공부하는 게 천간에 10천간, 지지에 12지지 12개를 계속 매칭시켜가지고 60개 된 거니까 60개만 잘 이어오면 되겠죠? 허구한 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뭐 처음 시작은 내 거만 보면 돼. 사주만 보면 돼. 4개만 보면 돼. 60갑자 중에 해당된 4개의 글자가 있잖아. 그게 본인들 사주잖아. 그거 다 쳐다보기도 힘들어. 평생 보는 건데 그 네 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네 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56개를 또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 60갑자를 공부를 하는데 이 60갑자는
뭐 연주에도 올 수 있고 월주에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태어난 생년에도 올 수 있고 태어난 생월에도 올 수 있고 태어난 생일에도 올 수 있고 태어난 생시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식갑자 이 네 그 글자가 그러면 보통 우리는 신육식갑자 일주론이라고 한다고 일주론 육식갑자 일주론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야, 육식갑자 일주론만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또 그게 아니야. 네? 일주 내가 태어난 날에 내 일주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자기 일주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 자기 일주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주가 육식갑자 안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어떤 일주로 태어났는지 일단 일주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야. 육식기를. 뭐 어떤 사람이 다 해당이 되니까. 그게 이제 육식갑자 일지론이야. 근데 그 일주만 알면 안 돼. 이치가 뭐냐면 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그 일주가 나라는 존재거든. 근데 이 세상은 나라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도 있고 이 계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부모한테서 나온 그게 월이거든. 응. 그다음에 이 부모는 또 누구한테서 온 거야? 할아버지 조상. 그게 연이거든. 응. 그 일이라는 건 내가 부모한테서 나온 거니까. 그 일주만 보면 안 되겠죠. 월도 봐야 되겠고, 연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자식이 나오면 시가 자식이란 말이야. 그럼 자식도 봐야 되겠고.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부모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그 다음 그 부모는 조상 때문에 태어난 거고, 그 조상이 이제 국가 자리의 개념도 되는 거야. 그게 연인 거고, 내가 일로 태어났으면 이제 언젠가는 결혼도 해야 되니까 일, 시가 이제 또 배우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는 뭐냐면 자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식갑자 일주론만 공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도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언제 태어났냐? 내가 누구 집 자식으로 태어났냐? 이걸 알아야 돼, 적어도. 그래서 이 신육식갑자 일주로는 월 강의를 해요. 월별 강의. 만약에 오늘 강의하는 게 병인 일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월에 태어난 병인 일주 이렇게 해가지고 축월에 태어난 병인 일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계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초급의 그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이건 자동적으로 이제 초급 강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야. 이건 고급 강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지금 갑자는 했어요. 네, 을축을 했고 지금 병인 이 시간에는 병인을 할 거야. 계속 육식계를 하는데 이 병인을 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네? 병이 끝났다고? 안 끝났어. 그러니까 자, 이 일주마다 순서가 있어. 첫 시간에는 그 일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첫 시간에 일주. 그냥 병인 일주는 어떤 일주냐? 그거 강의한단 말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병화, 을목, 감목, 이런 거에 따른 일간이라고, 이거 일간이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일간에 따른, 계절. 계절론. 이건 일주에 따른 계절론이 아니야.
일주에 따른 계절로는 육식갑자, 월별 육식갑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나? 그 세 번째가 이제 일주에 따른 계절론입니다. 요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1번은 일주론을 강의를 하는데, 2번은 뭐냐면, 요 갑자 순 있잖아.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을, 해가지고 10개. 그러니까 여기, 여기 천간에 갑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이렇게 강의할 거잖아요. 그럼 정묘, 무진, 기사, 경무, 신미, 임신, 계, 육까지 강의 10개를 60개 중에서 이 10개를 할 때 요거를 할 거. 요거는 하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 일간에 따른 계절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러분. 일주하고는 상관이 없어. 일간. 그러니까 자월의 간목, 뭐 자월의 을목, 자월의 정화, 이 강의가 두 번째 시간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10개 할 동안 요거를 할 거야. 그럼 10개 끝난 다음에 뭐 갑, 술이 이제 또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없어져. 이게 없어지고 요거하고 요거만 하는 거야. 요거는 뭐냐면 일주에 따른 계절론. 그러니까 병인, 자월의 병인론, 축월의 병인론, 이런 강의를 할 거야. 지금 강의가 언제 어디까지 나왔느냐면 이건 다 했어요. 이거 다 했어. 병인 지금 일주인데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1번, 2번까지. 그래서 오늘은 일주에 따른 계절론을 할 거예요. 벌써부터 조는 사람이 살짝 생기려고.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순서대로 이제 강의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일주별 병인이다 하면, 자, 자축임의 강의를 할 거예요. 오늘은 자축인 몇 가지 할 거야. 요거 3시간에 나눠서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거 멀고도 험한 여정이야. 이거 강의가 굉장히 디테일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급에서 중급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이론을 알고 이걸 배워야 되는 단계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외장하드 있잖아요. 그 전에 있는 이론이 그 구하가 다 들어 있는 거야. 그걸 다 해야 요걸 따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치 클래식 들듯이 그냥 들으면 돼. 어차피 할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콘서트 들듯이 클래식 듣듯이 들으면 돼요. 이걸 막 죽기 살기로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안 되면 그냥 패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충분히 돼요. 그러면 자, 요런 거는 알아둬야 돼. 자월에 이제부터는 자월의 병인일주면은 첫 번째 뭘 해석하느냐 하면 격을 해석할 거야. 격국. 플러스 이 격국은 이제 십성이 가미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요 패턴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절. 한난조선. 이 계절이라는 거는 여러분 1년 12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계절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아주 그냥 계절을 빠삭하게 알아야 되네요. 여러분. 그 계절을 빠삭하게 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농사꾼이 계절 빠삭하게 안 알면 농사 잘 지으겠어요? 못 짓겠어요? 그런 일이죠. 인간이 이 계절 열심히 알잖아요. 그러면 잘 살아 못 살아? 잘 산다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이런 공부 안 해도 우리 계절은 알잖아. 근데 잘 몰라. 그냥 아는 것일 뿐이지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야 더 유리하겠죠. 진짜 그런 거요. 이제 해보면 알아. 여기 계절에 따라서 기분이 변하잖아, 우리가. 더우면 흐, 추우면. 그 한난조습이야. 한, 추운 거, 난. 어떻게, 더운 거, 조, 건조한 거, 습, 봄처럼 습한 거. 이게 기분을 좌우하네, 또, 인간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컨디션을 좌우한다고,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 자연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컨디션에 따라 내가 대처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생뚱맞게 여름에 그, 털로 입고 겨울에 막 홀라당 벗고 가면 안 되잖아. 그렇게 살면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공부 해봐. 그런 사람들이 보여. 여러분들, 그 이 공부 안 하면 그게 안 보이던데, 이 공부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네.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 보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상생상극을 배웠고, 상생상극. 이건 쉬워요. 뭐냐면, 뭐, 목생화, 뭐, 수생목. 금극목, 뭐 목국토 이런 거야.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월과 일지의 관계. 월지와 일지의 관계. 왜냐하면 자, 그 정문 그냥 자월의 병화 이렇게 봤는데 일주가 생겼으니까 일지하고 월지가 생겼죠. 얘하고 얘와의 관계 중요해. 이게 이거 사회, 부모, 이거 나 나중에 결혼하면 이거 배우자, 이거 직장, 나 이 관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첫 소리 배불진 않아.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자인이 경인의 자하면 자인이잖아. 일과는 틀린데 경인일주의 자인 넣으면 병인일주의 자인, 갑인일주의 자인 다 틀리죠? 근데 지지로는 같잖아. 자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다양해. 그걸 형충회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지로 형충회합 들어보셨죠? 이걸 공부해야 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운이 오면 연애 형충회합 봐야 되고 월지 형충회합 봐야 되고 일지 형충회합 봐야 되고 시지 형충회합 봐야 되겠죠? 그건 30년대도 알까 말까 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네? 진짜 그거 간단한 게 아니야. 근데 그걸 꼭 알아야 되냐 이거야, 여러분. 알아야 할 사람만 아시면 돼요. 몰라도 돼. 그거 마치 이런 거야. 우리 저 불교 스님이 꼭 팔만대장경을 다 암독해야 되나? 다 분석해야 되나? 그거 못하면 스님 못하는 거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핸드폰을 쓰는데 이 핸드폰의 원리, 기능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야 되나? 아니죠.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된다고. 공부 그런 거 막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요.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깊게 들어가라 이거야. 과학자가 되려면. 아니 핸드폰이 양자역학의 원리로 만들어진 건데
거기까지 공부하려면 하는 거고. 근데 그까지 막 하다 보면 핸드폰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본질 자체를 잊어버려. 또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힘 빼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우리가 공부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내가 뭐 기술을 배우는데 달인, 그 기술에 대한 달인을 봤어. 멘붕 올 거 아니야. 아, 나 언제면 저런 실력 갖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가져도 된다는 얘기요, 여러분. 명리 공부할 때 그런 게, 그게 욕심이거든. 다 알려고 하는 게 욕심이야. 그 달을 어떻게 알아? 몰라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도 그거 모르고 갔어. 그 석학도.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고 깝죽대지 말라 이런 거야. 지나는 거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천재들이 그렇잖아. 천재들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한 분야에 천재들 보면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야, 그게. 잘 살고 못 살고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보는 거거든.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고, 하다 못해 우리 자식놈이 속세계니까 자식놈 성격이나 좀 알자. 그거 어디냐고. 그거 알기 시작하면 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거, 아주 작은 마음에서 큰 공부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일일이 세면 이제 샌단 말이야. 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다가 좀 머리 아픈데 저거 해석해야 되는데 하지 마, 머리 아프면. 그냥 대충 봐도 돼요, 대충. 그게 숲을 보는 관법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숲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게 진짜 이치거든. 숲을 알고 난 다음부터 시간 되면 그 안에, 숲 안에 어떤 나무들이 자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걸 알려고 여기 왔을 수도 있지만, 대단한 거 알려다가 대단한 병을 얻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주지 마라 이런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네 패턴으로 이 강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한 시간에 자축김요 네 개씩 해가지고 3시간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은 병인일주 자월. 자월이다 하면 이거 십성으로 뭐냐 하면 정관입니다. 정관격이라고 하는 거지, 월지를. 참고로 또 재밌는 거 가르칠게. 요런 거. 요 월 있잖아. 그 있잖아요. 예? 월이 만약에 여기는 못 튀어 나오잖아. 개 자라는 일주는 없어. 만약에 뭐 연에 요렇게 튀어 나왔다. 예? 그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거야. 간단하잖아, 보는 거. 이게 용신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용신 참 복잡한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다. 만약에 정관이 직장도 뜻하잖아. 정관격은 직장 다니는 게 좋을 유리하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요 정관격이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럼 정규직이야. 절대 비정규직이 될 일이 없어. 쉽잖아. 이렇게 해석해 나가야 된다고. 근데 무슨 뭐 용신이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조건 튀어나오면 썩어도 준치야. 더더군다나 사기신이 튀어나오면 그냥 사회적으로 그래도 사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 시스템이 아웃사이더나 왕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용신이 올라온 사람만 잘 사느냐? 아니요. 용신 안 올라온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어. 쉽게 얘기해서, 자, 용신 올라온 사람은 맨날 직장, 만약에 이게 관격이다 하면 직장 맨날 다녀야 되잖아.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고 나쁨, 나 맨날 따지는데. 아니, 직장 맨날 다니니까 좋을 수 있는데 맨날 직장 다녀면, 만약에 직장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응? 뭐라고? 부럽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안 간 사람이 부러워. 맞잖아. 나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진짜 야 학교 안 가는 그 어른들이 너무 부러웠다니까 나는. 나 언제면 저렇게 될까 이랬다니까. 생각나라며 생각나라. 그러니까 용신이 올라왔다고 해서 잘 사는 거냐. 그 잘 산다는 거는 사회적인 그 질서 속에서 잘 편승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으면 덜 편승해서 사는 거지. 근데 오히려 덜 편승, 백수가 최고의 직업이잖아, 여러분. 생각 나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는데 필요한 거야, 용신이. 내가 이 공부를 한다. 그럼 뭐, 용신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은요, 특히나 이렇게 연내 튀어나온 사람은 이 공부를 국가 제도권 내에 담으려고 한다니까? 하다못해 그, 저기 여성문화센터에서 강의하려고 해. 그 차이일 뿐이야. 근데 이게 안 튀어나왔다.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 공부 그냥 하면서 살지. 거기에다가 일간에 따라 또 틀려지는 거야. 양권이면 양권 강의 아직 양권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야. 양권 음권이 그건 이제 나중에 강의하는데 양권이라는 글자가 있어. 그러니까 사회성이 발달된 일간이 있고 사람 관계라든지 그걸 인문이라 그러잖아. 근데 음권이라고 이제 자기 공부를 하는 스타일들이 있어. 그걸 이제 이과라고 하는 거야. 과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문과 이과의 개념이지. 그러니까 문과는 좀 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해야 되겠죠. 사람 관계라든지. 그렇죠? 이과는 그런 사람 관계보다 어떤 실력이라든지 그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더 추구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뭔 얘기하다가 자, 이 병화는 일단은 양권이야. 그러니까 자월이다. 자월이다 하면 이제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이 이제 참고로 용신은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이건 맛배기를 보여준 거고. 자, 이건 정관이야. 이건 뭐예요? 십성 편인. 그러면 이제 1번에 이게 격국 십성 그 강의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느냐 하면 요것에 대한 십성적 성향. 이걸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병인 일주에 대한 스타일을 저번에 지금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이제 강의를 했어요. 병인 일주는 한마디로 어떤 일주야? 여기 병인 일주 있어요? 없네? 이 많은 병인 일주가 없네. 병인 일주다 하면 마치 모습이 뭐냐면 오행 상생 상극으로 보면 목생화예요. 그다음에 일지 임목은 어린 거야. 그러니까 12운성으로 장생이니까 어린 영혼 일지 장생인 팔장거고 목생화를 보는 거니까. 좀 급한 거야. 위로 마치 물상이 위로 막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상기된 거거든. 이제 막 시작돼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글자니까 사람이 어떻게 밝겠죠. 머리 똑똑하겠죠.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인성이니까 그런 게 풍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장생, 임목 이 글자 자체가 어린 거야.
싱싱한 거야. 신상인 거야. 그러면 생각이 어때요? 젊겠죠? 좀 심해지면 어린애 같겠죠? 순수하겠죠? 몸보다는 머리를 많이 쓰려고 하겠죠? 그 희망을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거요. 그런 병인인 거야. 근데 병인이 자월에 태어났다 이거야. 자월에 태어났으면 어떤 거냐면 자월은 자 자월도 되지만 시간으로는 자신은 몇 시예요? 태양이 진 시간이거든. 자라는 글자가 그러면 어두운 시간이잖아. 그럼 어두운 시간에 병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뭐 해야 되는 사람이야? 어둠을 밝혀주는 불빛과 같은 거잖아. 화린호? 밤에 어둡을 때 팍 비춰주는 거니까 몰랐던 걸 알려주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 직업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거 어떤 거지? 가르치는 것도 되고, 뭐 일기 예보하는 것도 되고, 뭐 올해에 뭐 그것도 되고. 아니 어두운 거 밝혀주는 거니까 불 팍 킨 거잖아. 등대 같은 역할도 되는 거고. 그런 직업일 것이다. 근데 그런 직업성인데 자월 정관격이니까 이게 직장의 개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뭐 단체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런 정관은 그냥 오리지널로 치면 이건 국가 자리 정관이잖아. 공무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교육도 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거를 소개하는 쪽 많지. 무궁무진하지. 그러니까 그런 적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그런 적성에서 나머지 이 주변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하려면 심각해져. 그러니까 자월의 병인이다. 그런 건데 자 성향으로 보면 요거지. 정관격의 플러스 편인이다. 이 십성이 여러분 십성이라는 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태어나가지고 형성되는 성격이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행의 본질적인 성격도 중요하지만 이 십성은 정말 재밌고 정말 잘 맞고 이 십성만 배워도 어느 정도 사람 성격 보인다니까. 응? 그러면 정관 편인은 무슨 성격? 그 고지식 크다. 크게 실수 안 하려고 하겠죠. 큰 모험 안 하려고 하겠죠. 만약에 이게 남자다. 어떤 성격이야? 여자가 보는 남자다. 어떤 거야? 공무원 같은 성격이야. 조금, 장생 가지고 있으니까 좀, 어때요? 바르긴 있는데 좀, 철이 좀 살짝, 애기 같아. 근데 발러. 여러분, 편관하고 정관하고는 틀린 게 있습니다. 편관은 엄격한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지만 또 탈선도 돼요. 정관은 좀 그럴 일이 없어. 정관 편인은 크게, 틀을 흐트리면 안 돼. 흐트러지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성격이야. 여러분. 여기 정관 편인 있는 성격, 저 사주. 정도를 걷는 겁니다. 정도를. 정도를 걷는 건데 그 정도를 관인 소통했을 때 그게 강해지는 건데 또 뭐 상관이 또 경관을, 관성을 때리면 또 틀려져. 식신이 또 관성을 보면 또 틀려지는 거야. 요런 조합들이 이제 막 펼쳐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관 정인만 가지고 또 거짓말 아저 편인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는데 어떻든 이런 패턴은 마치 이런 거야.
특허면 한다는 소리가, 아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러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뭐 잘못된 거 막 하잖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편의는 또 정관을 가진 편의는 자신의 단점을 남한테 드러내려고 안 해요. 뭔 얘기인지 알아? 까놓고 얘기 잘 안 한다고, 불리한 거는. 정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까놓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남한테 이상하게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바르긴 있는데 재미가 없지.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도 소꿉장난하듯이 한단 말이야. 뭐 좀 파격적인 게 없어. 근데 파격적인 걸 싫어하는 거야.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 편인평가는 파격적인 걸 너무 싫어하면서 속으로는 꿈을 꾼다? 남자가 버릇이 너무 없는 거야.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런다니까, 속으로. 어떨 때는. 제 정신 때는 안 그러는데, 술 먹으면 그래. 술 처먹으면 그런다고. 아, 그래요. 막 가자. 이러는데. 맨 정신 때는 전혀 안 그래. 어떻게 그래요? 하면서 완전 요조숙녀 딱 해가지고, 아이, 저, 정말 버릇없이 구시네. 하면서 술 한잔 먹잖아? 아이고, 씨발. 이런다니까. 이게 편관이요. 정관은 안 그래. 절대. 정관은. 편관이 화끈한 거죠. 그죠? 그래서 힘든 거야. 힘들 일이 없어. 힘든 일을 만들질 안 해.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고지식한 거지.